안녕하세요. 조인정 세무사 미국 공인회계사입니다. 저는 송파 법조타운에서 연세교토 세무회계라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세금과 미국 세금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저번 강의에 이어서 비거주자의 증여세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강에서 한국 증여세는 포괄주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산의 무상 이전에 대해서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증여세가 가세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일부 예시되어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가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예시되어 있는 증여세 비과세 항목을 잘 이용하시면은 세금 절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한테 지급되는 보험금 중에서 매년 4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가세되지 않으니 이 조항을 잘 활용하면은 장애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절세하면서 재산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심해야 할 점이 부양 가족 간의 생활비와 교육비 등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연로하신데 부모님이 미처 노후 준비를 못했을 경우에는 부모님한테 드리는 생활비는 증여세가 가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의 교육비나 생활비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가세되지 않는데요. 다만 이 경우 자녀에게 교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였는데 이 돈이 생활비나 교육비에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로 1억을 보냈는데 이중 일부가 인출되어서 주식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의 구입 대금의 일부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통념상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데요. 이 경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가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의 축하금인데요. 결혼식 축하금 중에서 신랑 신부 지인이 아니고 혼주의 지인으로서 혼주가 고위공직자이거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분이셔서 혼주의 지인이 오셔서 많은 경조사비를 내셨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증여를 한 후에 다시 그 증여 재산이 반환됐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어떻게 가세될까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5억을 증여하였는데 아들이 해당 사업 자금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흥청망청 쓰게 되면은 다시 주었던 재산을 다시 돌려받고 싶어 하는데요. 이럴 경우는 어떤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 경우는 신고 기간 이내와 신고 기간 경과 후에 따라서 증여세가 이중 가세될 수도 있고 한 번만 가세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기 전 징수사유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가 결정되거나 신고 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첫 번째 증여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고 다시 반환할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재산을 증여한 후에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반환하거나 재증여했을 경우는 두 번째 증여나 반환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상 이번 강의에서는 비거주자의 증여세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